감독님과는 명단 이후에 두 번째 만나신 건데 어떤 점에 이끌리셨나요?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어요. 전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감독님한테 진짜 감독님 쓰신 거 맞느냐 의심부터 일단 시나리오가 굉장히 젊었어요. 아니 박희곤 감독도 젊잖아요. 그래서 일단 감독님이 쓰신 게 맞냐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맞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하시다. 대단하시다. 자, 이번 작품에서 현실감 넘치는 수연의 친구 달자를 연기하셨는데 달자 소개 좀 해주세요. 달자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T예요. T. 약간 현실에서 이제 저희 주변의 친구들을 봤을 때 약간 눈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고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도 되게 솔직한데 약간 밉기도 한데 미워할 수 없는 티티티 그런 미묘한 그 선을 타는 느낌. 지금 달자 흉내 내시는 거예요? 설마? 지금 비슷해요. 달자 같은 부분이 있어요? 예. 동시에 우리의 호흡은 몇 점이었다. 점수를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. 하나, 둘. 100점 만점이요. 100점 만점입니다. 하나, 둘, 셋. 90점. 오! 1%는 왜 뺀 거예요? 혹시 모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언니가 나보다 낮게 부르지 않을까라는 거. 서로 눈치 게임. 90점대를 서로 얘기했다라는 이게 찐 호흡이에요.